지금 해요? 네, 하시면 돼요.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박수 한번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하고 있는 용화신당 애동 기자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저는 맨날 울어요. 신당 여상이 맨날 퉁퉁 붓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문안길로 오면서 이제 조상님들, 신령님들 오실 때, 새로운 신령님들 오셔도 제가 몰라줄 때, 제가 다 알 수는 없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손님이 이따금 들다가 안 들어올 때 답답하고 많이 울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죄책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무당은 뭐 눈물로서만 산다는 말이 참 맞기도 하고요. 첫째로는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마음 편하긴 해요. 하는데 금전적으로도 문제도 많이 있었고 외롭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과 일반적인 대화를 안 되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몰라주고 할 때. 손님이 안 들어올 때 제일 힘든 게 아니고요? 아, 그럴 때도 있죠. 솔직히 손님이 없을 때도 있죠. 손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손님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우리 신령님들한테 잘못한 거 있지 않나?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좀 생각들 많이 하죠.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뭐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내 신령님들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기도하고 신당에서 그냥 얌전히 그냥 있고 그래요. 그냥 얼굴 보면은 대충 아세요? 여기 손이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네. 들어오는 길목이 쭉 있어요. 그럼 네. 그 기운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느껴지지요. 모든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촬영하면서도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이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것도 궁금했고 손님들도 들어오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앉았을 때 선생님도 얼굴을 먼저 보고 얘기를 쭉쭉쭉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기해들 해요. 이게 참 보인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인데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일반인들한테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잘 보여요? 그래서? 보인다는 것이 막 이런 화경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그 기운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아프다든가, 이래서 많이 좀 힘들다든가, 아니면 좀 신가물이어서 좀 많이 힘들다든가, 좀 그러한 그 느낌은 다 있죠. 저는 뭐 제가 인간인데 제가 인간이 제가 보나요? 일러주신 대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고 일러주시고 하는 거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분은 좀 차분한 성격일까 아닐까 아프다든가 아니면 안 좋은 뭐 기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느낀 것이 있죠. 다. 저희도 느껴져요. 아까 뭐 딱 들어왔을 때도 그런 느낌은 있었죠.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런 식으로 봤죠.